이번에 내 몸을 옆으로 눕혀서 준비해 주실 거예요. 왼쪽 골반이 발에 닿을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내 왼발은 발의 사다리 아래에서 두 번째 칸 위로 올려 주시고요. 다리를 쭉 펴고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골반뼈가 조금 아프신 분들은 바닥에다가 수건을 깔아서 너무 뼈가 눌리지 않게 맞춰 주시고요. 그대로 오른다리는 가장 위로 올릴 거예요. 네, 내 어깨가 버티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셔서요. 양손으로 뒤통수를 받쳐줍니다. 이 상태로 동작을 이어서 가실 건데,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동작을 반복하는 동안 내 몸통이 앞뒤로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배에 힘을 주면서 동작을 가볼 거예요. 양손 뒤로 깍지 껴주시고요. 그대로 마시고 준비, 다리 바닥에 살짝 떼내고요. 내쉬면서 오른다리를 위로 높이 들어 올려줄 거예요. 마시고, 둘, 이때 다리를 더 멀리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위로, 일곱, 여덟, 아홉, 열, 뻗기.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다음 동작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앞쪽 고관절을 최대한 펴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 뒤쪽에 힘을 주고 있을 거고요. 그대로 다리를 내렸다가 들어 올려요. 마시고, 둘, 셋. 이번에도 계속 엉덩이 옆쪽 중둔근에 힘 들어가시면 되고요. 넷. 무릎을 더 옆으로 쭉 벌린다는 느낌으로 엉덩이 위쪽까지 힘 실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다리 들어 올린 상태로 무릎을 접었다가 폈다가 반복을 해볼게요. 내쉬면서 폈다가 마시면서 접어와요. 둘, 셋, 계속 오른쪽 중둔근에서 뻐근한 힘 느끼면서 목은 계속 편안하게 받쳐주시고요. 여섯, 일곱, 다리 내 몸에서 더 멀어졌다가 가지고 오고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뻗기. 그대로 무릎 접어서 내려놓을게요. 바닥 짚고 일어나셔서 뒤돌아서 반대쪽 준비해 볼게요. 네, 다시 오른쪽 골반 발에 기대 주시고요. 오른다리 바닥에서 두 번째 칸 위로 쭉 밀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옆으로 기대실 거고요. 왼다리 첫 번째 칸 위로 올라갈게요. 그대로 양손으로 뒤통수 받쳐주시고 준비. 왼다리 바닥에서 떼서 다리 위로 뻗어 올려줄게요. 둘, 셋, 업, 넷. 이때 왼쪽 옆구리 계속 길게 늘린 거 유지하려고 하면서 들어 올려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무릎 접어주시고요. 다리를 위로 뻗어줍니다. 이때는 허벅지 안쪽을 벌린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이때 양쪽 다리 같이 힘을 주려고 하면서 아까 오른쪽 엉덩이에 이미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반대쪽도 같이 자극을 느낄 수 있게 오른쪽 발바닥도 바닥을 밀어주세요. 세번더 갈게요. 둘, 셋에 유지해 주시고 그대로 다리를 뻗어요. 가지고 왔다가 둘, 셋, 넷, 뻗고, 다섯, 뻗고, 여섯, 일곱, 뻗기, 여덟, 더 멀리 보내주고, 아홉,
마지막 열. 그대로 무릎 접어서 다리 내려놓을게요. 일어나실 때도 양손 바닥 바닥 눌러서 플랫폼 밟고 서주실 거고요. 다시 발에 첫 번째 칸 내 손으로 잡아주시고 발가락만 올려놨다가 뒤꿈치 아래로 내려서 종아리 한번 스트레칭 할게요.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왼쪽 뒤꿈치 더 바닥으로 반대쪽 둘, 셋, 넷, 다섯.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것처럼 눌러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한 발 한 발 올라가서 섭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꿇고 발을 위로 올라가실 거예요. 양 손바닥으로도 발을 짚으셔서 발을 이렇게 제가 뒤돌아서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양손으로 발의 끝쪽 짚고요. 무릎도 발의 끝쪽 짚을 수 있게 맞춰주세요. 여기서 손이 너무 좁게 짚이면 밸런스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넓게 짚으려고 해주실 거고요. 어깨를 끌어내립니다. 다리 사이도 너무 붙어있는 것보다는 발 사이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게 공간 남겨주고요. 여기서 우리 다리를 위로 뻗어서 들어올리는 동작을 해보실 거예요. 이때 다리가 너무 넓게 벌어져 있으면 한쪽으로 무릎이 빠지실 수 있으니까 가운데에 최대한 맞춰서 준비를 해주세요. 고개는 너무 숙이고 있지 않게 들어 올려서 멀리 45도 정도로 고개 들어주시고요. 어깨는 끌어내립니다. 그대로 오른쪽 다리 천천히 띄우셔서 발등은 플렉스로 내쉬면서 다리 위로 업 올려볼게요. 다시 내렸다가 둘. 이때 엉덩이가 한쪽으로 너무 빠져버리지 않게 가운데 맞추려고 하면서 동작 이어갈 거고요. 허리가 너무 아래로 처져버리지 않게 계속 뉴트럴 골반 유지할 거예요. 내 허리 위에 공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복부는 가만히 유지하려고 해주세요. 다섯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냥 바닥에서 하실 때보다 밸런스를 훨씬 더 맞춰주셔야 돼요. 다섯. 여기서 펄스 이어서 갈게요. 위로 더 들기만 열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반대쪽 가볼게요. 무릎 정리해주시고 왼 다리 살짝 떼낼 거예요. 그대로 다리 플렉스로 들어 올렸다가 무릎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둘. 내 허리 힘보다는 엉덩이 위쪽의 힘을 더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세요. 다섯, 여섯, 고개 계속 들어 올려주시고 일곱, 여덟, 오른쪽 엉덩이도 같이 버티면서 힘을 쓸 거예요. 펄스 갈게요. 업, 업, 다섯, 뒤꿈치가 천장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무겁게 들어 올려주세요. 열. 그대로 무릎 접었다가 다리 양옆으로 벌리고 앉아주실 거고요. 양손 깍지 껴서 손바닥 앞으로 등 말고 머리 길게 펴냈다가 서클 그려서 발 아래로 내려놓습니다.